데이트의 승냐 새벽 스타라입니다. 이번에 뷰티 앱 뭐지? 뷰티미에서 뷰티 어워즈를 열었어요. 뷰티 어워즈를 열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세도 섹션을 하려고 합니다. 다시 시작할게요. 자연스러웠어. 2위가 맥 아이시드 토박. 그리고 3위가 어반디케이.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건데 지금. 그래도 이번에는 아리따운 모노섀도우가 1위를 했어요.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요, 근데 1위랑 2위랑. 근데 이게 아리따운 모노 아이즈 섀도우가 되게 싸잖아요. 싼데 저렴이 제품의 컬러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섀도우 뚫기가 힘들잖아요. 그거 하나 다 쓰기가 힘들잖아요.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. 그래서 다양한 걸 사고 싶으니까 저렴한 거를 많이 사는 것도 나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컬러 구성이 많은 섀도우들은 이렇게 딱 보고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렇게 사시는 것보단 한 가지 룩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베이스는 이걸로, 나 뭐 포인트는 이걸로, 그리고 펄감은 이렇게 해서 똑똑하다 똑똑한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. 한번 색깔 한번 볼게요. 근데 나는 가끔 이게 펄감이 너무 자글자글하고 예쁜데 이거는 안 그런데 어떤 거는 너무 색 따로 펄 따로인 게 있어.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어. 근데 진짜 부드럽다. 부드럽긴 진짜 부드럽다. 약간 양털 맞지? 이거 두 개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아.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. 이게 오키드랑 이게 뭐야? 이름이 뭐야? 이게 브라이드. 브라이드. 오키드랑 브라이드. 이 두 개 색깔 쓰는 거 되게 예쁘겠다.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구매한 컬러인데 가을 버건디 메이크업 할 때 진짜 좋을 것 같아. 브라운이랑 매치를 하거나 아니면 브라운 펄 섀도우랑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아. 근데 웃긴 게 이런 컬러가 되게 유행한다? 유행하는데 정작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은 못 봤어. 늘 솔드아웃이야 이런 건 또.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남의 이목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나도 약간 이런 거 하고 다니면 어디서 맞았냐고 막 다 이러더라고. 나도 그냥 하고 다니거든 그래도.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. 좀 개성 있게. 좀 팁 같은 거 있나? 나는 파우치 다 가지고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요. 펄 섀도우를 꼭 가지고 다니거든. 표정화장 할 때 요 밑에만 착각 조금만 이제 반짝이를 넣어도 조금 새로운 그 느낌이 있어. 달라 보여. 그 다크서클도 약간 가려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리프레쉬 되는 그런 느낌이다. 리프레쉬. 봤어 혹시? 리프레쉬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저는 반대로 짙은 이런 섀도우를 가지고 다녀요. 라이너를 그리다 보면은 나가서 어느 순간 딱 봤는데 아침에 했을 땐 내가 분명히 적당하게 한 것 같은데 나가서 밖에서 보면은 나 왜 이렇게 화장이 연하지 오늘?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. 근데 그때 이미 다 한 화장 위에 라이너를 그리기에 너무 매트하고 잘 안 어울리니까 차라리 이런 섀도우를 이용해서 사선 브러쉬 같은 걸로 라이너로 대신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싱글 섀도우 갖고 다니고 팔레트 있으신 분. 오케이 키는 있으신 분. 우리 이하며 오케이 파우치 자랑이야. 1월 1일에 스모크 컬렉션을 출시를 했는데 갑자기 집 파우치 자랑을 여기서 해. 이 안에 들어있어 섀도우. 나도 진짜로 저는 진짜 이렇게 팔레트 갖고 다녀요.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좀 무난하게 브라운 계열을 갖고 다니면은 눈썹 지웠으면은 눈썹 그릴 수 있고 뭐 이쪽 지웠으면 이쪽 그릴 수 있고 이건 또 애교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공주를 한번 해보면 섀도우는 다다일선이야. 많이 쓰지도 않고 더 다양하게 모으고 싶은 심리가 더 많단 말이야. 그러니까 좀 싸게 다양한 색감을 원한다면 모노아이즈 괜찮은 것 같고. 처음 사용하는 섀도우는 굉장히 좋고 입문자한테 입문자 되게 좋고 자기가 몇 개를 선택해도 지금 얼마 안 되니까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모노아이즈를 트라이앳을 한번 해봤어요. 모노아이즈가 워낙 색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발색을 해보고 이게 어떤지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해주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다음번 또 재밌는 제품으로 트라이앳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